두 번째 곡은 저의 송 지 피던 날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어요. 어떻게 괜찮으셨나요? 네!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제가 말 중에 죄송하지만 인이어에 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인이어 오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요 여러분, 오늘 혹시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다 절대 개인 소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막 널리 널리 막 보내고 올리고. 내가 오늘 길 가다가 신현이란 친구를 봤는데 너무 키는 170인데 불구하고 너무 귀엽고 노래 너무 잘하고 너무 정이 있고 애기 안트락 하면서 널리 널리 소문을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어째 그래 주실 건가요? 네! 해시태그 홍대 자이언트 팅커벨, 해시태그 홍자팅, 해시태그 신현이, 해시태그 뭐 그런 거 다 아시죠? 네! 그렇다면 넥스트 송, 다음 송을 불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다음 곡은 여러분 이 밤 지금 느껴지세요? 이 아름다운 투나잇 오늘 밤에 이렇게 만난 거 너무 감사해서 아까 우리 전에 성준님 공연하실 때 후레쉬 플래쉬 켜주셨잖아요. 후레쉬를 그거 한번 켜주실 수 혹시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이번 곡 굉장히 감성적인 곡이라서 여러분들의 후레쉬 불빛과 함께 한다면 정말 눈물 한 방울이 흐를 수 있는 감성적인 곡이 될 것 같은데요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여기가 아무래도 대학가다 보니까 상경하신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제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가수가 되고 싶어서 상경을 했거든요. 날개! 어메! 내 노래 알아요? 뭐예요? 모자 쓰신 분 제 노래 알았어요. 너무 감동받았어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내 노래 알았어요? 날개예요.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인데. 맞아요. 저는 오빠야라는 노래 말고도 다 제가 직접 만들고 열심히 행복하게 음악하면서 지내는 친구고요.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들의 앞날이 또 어떻게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날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음 깊이 소중하게 들어주세요. 우리는 길들과 정녕
어딘지는